기다리신 분들 너무 많았죠. 죄송하고요. 수사님들, 이 스킨은 일반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비타민 스킨하고는 그냥 X, 상상 불가. 피부를 정말 바르면서 하얗게 해주고, 이 하얀 미백을 그냥 하루 이틀 그냥 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쓰면 쓸수록 피부 개선을 너무 놀라울 정도로 수사님들이 보거든요. 특히나, 피부가 잡티로, 주근깨로, 기미로 칙칙하신 분들, 기미 잡티 벗겨내는 데는 정말 좋고요.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또 쓰고 나서는 뻣뻣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를 너무나 촉촉하게, 매끄럽게 해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킨이에요. 안녕하세요. 하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방송에서 도대체 그 스킨 언제 올라오냐고 끊임없이 문의를 주셨는데, 드디어! 오늘 우리 소사님들하고 백옥 피부를 만드는 기미 잡티 없애는 스킨 오늘 개봉을 할 건데요. 빠바바밤 요겁니다. 제가 만든 거는 여기 날짜를 보니까 3월 21일 날 만들었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개봉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정말 얼른 쓰고 싶었는데 꾹 참고 오늘 개봉해서 함께 써볼 거예요. 오늘 이 스킨 만드는 거 함께 해볼 건데 기미 잡티를 없애는 법. 왕실에서 기미 잡티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걸 가지고 꾸준하게 세안도 하고 얼굴을 그 가루로 문지르고 그러셔서 이제 피부가 맑아지고 기미나 잡티 주근깨도 벗겨낸다고 해서 유명해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피부 노화를 좀더 늦추면서 모든 피부에 잡티를 또 없애주고 피부 항산화 효과를 주면서 피부를 맑게 해주고 하얗게 해주면서 하얀 피부를 더 하얗게 정말 광인한다고 얘기들 하시거든요. 세안제 만들어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본격적으로 천연팩을 꾸준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거기다가 스킨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서 쓰시게 되면 잡티 완화에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비누도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주인공 바로 보여드리면 바로 그냥 우리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로 팥가루예요. 300g짜리 하나를 사가지고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구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세안제를 만들어서 제가 너무 피부를 굉장히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세안을 하고 나서 다른 곡물하고는 너무 다르게 피부를 굉장히 매끌매끌하게 해줘요.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드렸거든요. 오늘은 팥가루를 이용해서 쉽게 만드는 미백 스킨을 소소님들하고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스킨은 제가 소소님들하고 함께 쓰고 싶어서요. 아직 걸러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 스킨을 만들 건데 얼굴에 잡티 없는 피부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팥가루가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 팥가루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주면서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잡티가 많은 피부, 특히나 거뭇거뭇하신 분들이 쓰시면서 효과를 많이 보시거든요. 천연계면활성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팩을 하거나 세안제를 쓰거나 스킨을 발랐을 때 모공도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하시고 나면 피부를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해줘요. 그래서 팥가루가 사랑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팥가루는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래서 물을 끓여서 먹거나 또 부기 빼는데 좋다고 해서 또 많이들 드시고 팥죽도 먹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염증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된 데서 팥가루를 따로 볶아서 우유에 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팥가루를 이용해서 스킨을 만드는 건데 스킨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오래 쓸수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들어서 나도 쓰고요. 이 이웃분 옆에 이쁜 언니들 또더 이뻐지시라고 나눔도 하시고 이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팥가루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오늘은 팥가루 스킨을 소상님들 너무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만드는 거 함께 해볼 거고요. 요렇게 저는 이제 팥가루 스킨은 만들어서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따로 걸러서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만 살짝 넣어서 그냥 스킨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킨 만드는 거 시작해보러 갈 거고요. 소서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탈피되어 있는 팥 분말이고요. 필요한 거는 그리고 청한병 있으시면 되고 글리세린 있으시면 되고 이렇게 소독되어 있는 병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병에다가 먼저 우리 우림할 때요 주머니 요거 필요하거든요. 요 주머니에다 팥을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우림주머니에다 팥한 스푼을 넣어주시고 주머니를 봉해주세요. 한 스푼이면 되거든요. 주머니를 이렇게 봉해주시고 한번더 넣어줄게요. 한번더 넣어주시고 터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봉한 다음에 요거를 소독된 이제 병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빨리 써야 되는데 글리세린을 여기다 넣어주는데 티스푼으로 한 스푼 생각하시면 돼요. 쭉 짜줍니다.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청알을 여기다 부어주세요. 그냥 잠길 정도만 이렇게 부어주시면 100ml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젓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냉장고에다 일주일 보관하시고 이제 꺼내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일주일 넣어주시면 돼요. 만들어서 쓸 건데 우리 만드는 거다 보고 오셨죠? 이제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숙성해 놓으신 다음에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 때 이걸 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잠시 열어서 저어주시고요. 저어주시고요. 잠깐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 이걸 그냥 쓰시는 것보다 밑에 팥 가루가 조금 엉겨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스킨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살짝 걸러내세요. 그래서 거름망을 이용해서 걸러줍니다. 걸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가 만들 때 글리세린을 넣어서 했잖아요. 근데 그냥 쓰시는 것보다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을 뺏기지 않게 당기고 잡아당겨서 꽉 붙들어줄 수 있는 저분자를 활용해서 여기다 살짝 넣어줄 건데 저분자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요. 이 스킨 100ml 기준 했을 때 저분자는 10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10방울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또 써야 되잖아요. 천연 나프리를 이용해서 좀 넣어줍니다. 나프리도 10방울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어줄게요. 잘 저어주시고 이제 통에다 담아볼게요. 통을 이용해서 담아주세요. 그리고 쓰실 때좀 많이 흔들어 놓고 쓰시면 좋아요. 이제 이걸 쓰는 건데, 천연 스킨을 만들어서 이렇게 쓸 때, 간혹 끈적감을 느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냉장고에다 넣어놓고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끈적임은 사라져요. 바로 바르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고, 하루 이틀 놔뒀다가, 놔두면 놔둘수록 끈적임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좀 놔뒀다 쓰시는 게 좋고, 일단 발라보도록 할게요. 너무 신나요.
파스키는 트러블 완화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 완화도 도움되고 진정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에 이렇게 스킨으로 우리가 아침 저녁 바르잖아요. 이렇게 바르시게 되면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때를 흡착해서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굉장히 매끄럽게 하기도 하고요. 안토시아닌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이 스킨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라보고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스킨이야? 에센스 아니야? 이 정도로 정말 진짜 촉촉하고 매끄럽고 피부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쓰시게 되면 거울 보시면 피부가 정말 맑아지고 야, 내 얼굴에 있는 기미 다 없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장점은 정말 끈적거림도 없고 너무나 소프트한데 흡수도 잘 되지만 건조하지는 않고 그리고 피부가 너무 매끄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로션 하시고 에센스 하시고 크림 하시고 선기능 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안 발랐을 때 얼굴보다 발랐을 때 얼굴이 더 맑아졌죠. 소사님들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진짜 좋아요. 파스킨 세안제 팟팩 하시고 나서 스킨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스킨이 별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스킨보다 미백 스킨 중에는 거의가 미백 스킨은 피부를 하얗게는 하는데 뻣뻣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오이 스킨도 많이 만들어서 쓰고 레몬 스킨도 많이 만들어서 쓰시는데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스킨 같은 경우는 바르고 나면 탄력을 높여가지고 뻣뻣하다고 느끼거든요. 파스킨은 그냥 그거랑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촉촉하고 끈덕거리지도 않는데 피부가 진짜 촉촉해서 스킨으로 정말 사랑받으실 거거든요. 이 스킨 꼭 만들어서 쓰시면 우리 피부도 굉장히 맑아지고 깨끗해질 거예요. 소사님들 파스킨 꼭 만들어서 써보세요. 제가 세안제 만들고 천연팩하고 파스킨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겠어요? 그만큼 피부에 도움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도움이 크게 되는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쓰고 피부에 또 이쁘게 우리 피부 변화를 위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사님들 작게나마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한테도 힘을 실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질 좋은 영상으로 자꾸 변화돼서 발전된 하진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